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거점센터를 열고 오는 2019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5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북의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을 추진할 거점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점센터는 도내 권역별로 나눠 IT 모바일과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합니다.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38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과 창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포항, 경상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인력 양성, 창업을 지원해서 도와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최대한 지원에 나가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사업단은 거점센터 설립에 맞춰 지역 특화 산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간, 그다음에 산업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그 산업의 그 성장 한계를 극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 사업을 통해 2만여 개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50개 육성, 100여 개의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그다음에 포스텍 한동대와 같은 대학 또 기타 R&D 기관이 서로 융합하고 여기 새롭게 오늘 서는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가 합쳤을 경우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발굴될 수가 있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포항 테크노파크 인근에 포항 거점센터 건물을 짓고 경산과 구미에 지원센터를 차례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